올해 경북 도내 A형 간염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67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인 74명에 육박합니다. 인구 비율로는 10만 명당 2.5명으로 최근 A형 간염이 급격히 유행하는 대전과 세종 등에 비해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항체가 없는 20대에서 40대는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